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 클리닉의 수익 연구가 홍진입니다. 제가 지금 테니스 가려고 복장이 테니스 복장. 왜냐하면 테니스 한두 게임 치면 요즘 날씨에 야외에서 치면은 막 땀이 비 맞은 것보다 더 나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복장인데 그래도 영상 하나 좀 잠깐 남기려고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냐면 제가 요즘에 진짜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적고, 물론 썸네일 자극적이고 제목으로 자극적으로 적는 거는 그냥 프로들이 하도 썸네일 전쟁이라서 저도 동참합니다. 근데 하다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자극적으로 적을까 해서 막 하긴 하는데, 왜 그렇게 자극적으로 적고 또 내용 자체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니는 대체 뭔데 이게 아마추어가 프로들을 씹고 이렇게 하냐, 그렇게 이제 개소리를 하냐, 실제 저한테 개소리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요즘에 진짜 골프는 이게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돈 영어로 하면 케이오스라고 하죠. 진짜 예전에부터 존재하던 그런 골프 기술 아니면 골프 스윙과 요즘에 무슨 그런 거 다 때려치워 나는 무조건 멀리 날리고 무조건 짝대기를 잘 휘둘래, 그렇게 골프가 아닌 다른 운동, 뭐 야구든 뭐 탁구든 그리고 테니스 실제 넬리코다는 테니스 집안이죠. 테니스 선수 출신인데 넬리코다 자매가 테니스가 아닌 골프를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테니스는 피지컬이 안 되면 무조건 일단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넬리코다가 피지컬이 막 좋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피지컬이 부족해도 할 수 있는 골프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여자들 중에 피지컬이 좋은 사람은 테니스로 다 빠져요. 왜냐면 테니스는 여자 남자 상금이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피지컬 좋고 능력이 있으면 다 테니스로 가고, 그 중에서 피지컬이 안 되는 사람들이 골프로 옵니다. 특히 외국의 여자 선수들. 그래서 넬리코다는 골프를 선택했지만 다 테니스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얼마나 테니스를 많이 쳤겠어요. 그래서 넬리코다의 스윙은 테니스 스윙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테니스를 하는 것 자체가 골프를 관두고 테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 테니스의 기술이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골프의 요즘 기술이 더 잘 돼 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올립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새로운 뭔가의 그런 개념이라든지 이론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혼돈, 아까 말한 케이오스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기득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골프는 무조건 몸만 돌리고 똑바로 쳐야 되는데 그런 스윙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실제로 그런 스윙을 하는 선수들이 지금 완전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냥 또 이게 말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그럼 대체 예전 스윙과 요즘의 선수들의 스윙이 뭐냐, 그리고 요게 진짜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군가는 또 악플을 날리겠지만 이게 로리 맥길로이와 이민호 선수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로리 맥길로이가 장타를 치겠어요, 이민호 선수가 장타를 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한 100명 중에 10명 중에 9명도 아니고 100명 중에 99명은 전부 다 로리 맥길로이가 더 장타를 치지 뭐 이민호가 장타를 치는데, 실제로 로리 맥길로이보다 이민호가 더 장타를 칩니다. 로리 맥길로이는 실제로 필드가 아니고 연습장에서 장타 대회 한다고 장타를 뻥뻥, 진짜 그 뭐 로리 맥길로이 피지컬은 작지만 키는 작지만 피지컬은 엄청 좋잖아요, 이민호 선수에 비해서. 근데 실제로 로리 맥길로이가 정말 마음먹고 오비가 날 지연정 장타를 때린다 해고도 로리 맥길로이는 볼 스피드가 187마일, 188마일 이상은 나요. 190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볼 스피드가 우리 골프전을 아는 환산하면은 한 82, 3 정도를 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로리 맥길로이가 필드에서 치면은 한 74에서 77, 8, 80 요 정도만 냅니다. 근데 이민호 선수가 피지컬이 좋나요? 아닙니다. 로리 맥길로이 떨어져요. 근데 이민호 선수는 필드에서 190마일 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모든 PGA 통틀어서 볼스피드가 제일, 평균 볼스피드가 제일 좋은 게 이민호 선수예요. 평균 볼스피드가 85입니다. 필드에서 장타 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또 영상 길면 안 보실 거니까. 그래서 골프 기술은 모든 게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백스윙 크게 하고 뭐 스윙아크 크게 하고, 제가 요즘에 올린 팔꿈치를 뭐 집어넣든 뭘 하든 이 공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세게 날릴까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렇다고 해도 장타를 못 치는 건 아닙니다. 이때까지 통하는 장타는 칠 수 있어요. 특히 로리 맥길로이. 그래서 팔꿈치 집어넣었죠. 그래서 로리 맥길로이가 골프 프로든 또 야구 공 던지는 거랑 비교 많이 하죠. 그래서 로리 맥길로이가 그렇게 장타를 치면 야구공도 잘 던질 것 같고, 야구공 못 던집니다. 로리 맥길로이 이렇게 던져요.
야구공을 던지는 방법 자체는 몰라요. 그냥 살살 던져주기 한 바퀴 쑥 돌고 이렇게 툭 이렇게 뿌리는 이걸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로리 맥길로이는 그 피지컬인데 훨씬 볼 스피드를 더 낼 수 있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 그냥 골프 기술로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 장타를 내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피지컬이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골프를 넘어서는 야구 기술 아니면 테니스 기술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이 더 장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길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골프 기술로 이렇게 팔꿈치를 집어넣든 힙턴을 하든 그래서 거리를 못 내는 거 아닙니다. 지금 7번 아이언인데 여기 파3에 170m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기존 요런 식으로 저도 한번 쳐볼게요. 170m면 7번이면 멀잖아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집어넣고 이렇게 친다라고 장타를 못 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쳐도 뭐 볼스피드 드라이버 72, 74, 뭐 300야드 이상 날릴 수 있어요. 필드에서. 어이구 막 창났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스피드를 더 내면 더 낼수록 더 많은 공을 치기 위한 더 많은 에너지를 이끌어내야 돼요. 몸의 힘으로. 그러니까 힘을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의 기술 온그린 플레이어 원 윙스윙 하세요. 요즘의 운동 기술은 힘이 아니고 그 모든 운동보다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야 거리가 더 난다. 요즘의 운동 기술이 다 그래요. 힘을 빼는데 어떻게 더 많은 에너지를 끌어낼까. 그래서 진짜 물리법칙으로 들어갑니다. 이때까지 골프는 전부 다 그냥 작용이에요. 내가 이 무거운 물체를 어떻게 들까. 근데 물리로 넣으면 어떡해요. 그 밑에 그냥 짝대기만 꽂고 요거 하나 타기가지고 뒤에 떼올리려 딱 하면은 물고 올라가잖아요. 작용 반작용. 그래서 그 작용 반작용의 기술이 다른 운동 야구 뭐 탁구 테니스 창 던지기 이런 거는 이미 그 예전부터 그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때 혼돈의 시대를 다 뛰어넘어서 요즘에는 그게 이제 정석입니다. 그래서 뭐 테니스 하면은 테니스도 한때 논란이 원백이냐 투백이냐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 원백이 낫다 하는 그 시대 때는 아직 페더러가 존재를 해서 그래. 페더러가 원백을 워낙 잘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논란이 아예 없어요. 무조건 투백이에요. 왜냐 세계 랭킹 10위 내에 지금 원백 원핸드 백핸드로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세계 랭킹 10위까지 모든 선수들은 전부 다 투백입니다. 그리고 비율이 압도적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뭐 테니스는 세계 랭킹이 막 천 단위까지 있거든요. 그 선수를 비교하면 한 90% 이상은 전부 다 투백이고 원백을 하는 선수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도 마찬가지 그렇게 논란이 있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기술, 새로운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됩니다. 포핸드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막 이렇게 하지만 요즘에 선수들은 이렇게 해요. 그럼 폼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억지 동작을 하느냐? 그러면 또 당연히 논란이 됐겠죠. 근데 요즘의 선수들은 다 이렇게 칩니다. 왜냐? 이게 기술적으로 더 나은 거를 어린 선수들이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상이 또 길어지니까 예전 골프 스윙이랑 요즘 골프 스윙이랑 뭐가 제일 차이냐면 아까 말한 지렛대 원리라고 했습니다. 지렛대. 내가 힘으로 치는 게 아닌 지렛대 원리. 그 지렛대 원리를 딱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적은 힘으로 많이 보내는 거. 이 골프 클럽이 내 몸 앞에서 들어온다. 저 공을 치러 간다. 힙턴을 한다. 그래서 로리 맥길로이가 항상 힙턴 뭐 이런 걸 하죠. 그래서 무조건 이 골프 클럽이 앞에서 들어오면 절대 지렛대 원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 그냥 들어오고 있는데 공을 치는데 이거 어떻게 지렛대 원리를 사용합니까? 그냥 힙턴하고 끌고 들어오면서 공을 세게 쳐야죠. 그러니까 멀리 나가죠. 그래서 요즘의 선수들은 아까 말한 이민호 선수는 지렛대를 뭘로 쓰냐면 내 등짝으로 써요. 플레이어 원님 스윙하세요. 등짝에다 딱 걸어놓고 등짝으로 지렛대를 딱 쓰면 이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하나 첨부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지금 이제 골프 레슨에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 몸만 돌려라 와 요즘의 기술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 또 요즘의 기술을 저처럼 설명하는 게 아닌 엉뚱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저 혼자만 제가 직접 몸으로 시범을 보이면서 요즘 선수들의 기술과 예전 선수들의 기술을 막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같은 170m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앞으로 들어오고 공을 치는
이렇게 치면은 힘을 줘야 멀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도 아까 말했지만 못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80m가 나왔는데 약간 내리막이라서 180m가 나왔는데 근데 잘 보세요. 적은 힘으로 적은 피지컬로 더 멀리 날리는 중명이 피지컬로 더 적은 이민우 선수가 로리 맥길로이보다 그 장타의 대명사인 로리 맥길로이보다 더 멀리 날리는 기술. 이민우 선수가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잘 들려나? 네. 그나마 좀 잘 맞았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거리가 날아갑니다. 어이구, 요거는 백스핀이 좀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어이구, 이건 붙었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이건 더 잘 맞았네. 요것도 막창 났네요. 7번을 쳤습니다. 그러면 플레이어원님 스윙하세요. 이게 뭐가 차이냐? 요즘에 임팩트 들어가는 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골프 기술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골프에는 없던 기술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은 골프에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임팩트로 들어간 과정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이론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프로들, 그 다음에 아마추어인데도 머리에 이론이 다 있는 사람들, 당연히 그냥 어떤 방식이로든지 백스윙 아크 크게, 그리고 왼쪽 힙턴 지면 누르고 왼쪽 힙턴을 하면서 팔꿈치를 집어넣으면서 최대한 끌고 이렇게만 하라고 하죠. 그리고 뭐 맨날 이것만 하면 자기 믿고 따라하면 다 된다라고 하죠.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까 말한 이렇게 쳐도 어느 정도 거리를 충분히 보낼 수 있고 골프를 잘 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의 기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혼돈의 시대에서 이제 기술이 딱 바뀌고 혼돈의 시대가 정리가 되면은 제가 말한 이민우 선수나 넬리코다의 기술을 써야 골프도 예전에는 드라이버는 쇼다, 퍼팅이 돈이다라고 해서 쇼게임만 잘하면 다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무슨 드라이버 장타가 최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기술이라는 것도 지금은 이 예전 기술과 이 지금 기술이 막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어린 선수들이 크면서 뭐 황윤인 선수나 아니면 정말 어린 선수들이 이런 기술, 특히 일본에는 이런 거 정말 많이 가르칩니다. 일본에 뭐 차콜TV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이제 어린 애들부터 정착을 한다. 그러면 이런 기술을 가진 애들은 못 이깁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쓰는 애들이 쉽게 거리를 더 보낸다. 그러면 여자들도 전장을 더 늘리겠죠. 그러면 이런 기술 없이 힘으로 막 억지로 막 거리 보내는 선수들은 못 이겨요. 그냥 요거는 그냥 툭 건드려도 가니까. 방금 친 것도 내가 170인데 7번으로 기존으로 내가 공을 이렇게 들고 끌고 내려서 세게 친다 하면 굉장히 세게 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몸에 무리가 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뒤로 들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170m는 무슨 정말 쉽게 날아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임팩트로 들어가는 과정이 아까 말한 여러분들은 임팩트로 들어가면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쳐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의 기술, 특히 이민우 선수나 넬리코다이 선수의 기술은 아까 테니스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기술은 이렇게 들어가서 등 뒤로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리고 제가 팔꿈치를 어떻게 하나? 팔꿈치를 집어넣으러 가는 팔꿈치를 일로 뽑아내요. 이쪽, 내 등 뒤쪽으로 일로 뽑아냅니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뽑아내고 그 다음에 뽑아내니까 저절로 몸이 반응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임팩트 자세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핸드퍼스트를 하고 싶으면 얼마만큼 힙턴을 하고 얼마만큼 중심이동을 하고 얼마만큼 막 끌고 오려고 하죠. 이 동작은 끌고 올 필요가 전혀 이런 동작 핸드퍼스트, 임팩트, 뭐 제가 또 올린 뭐 디로프트 이런 과정을 몸을 전혀 쓸 필요가 없어요. 잘 보세요. 분명히 저는 스퀘어입니다. 저는 이런 동작도 안 해요. 스퀘어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보세요. 뒤로 이렇게 처음에 이민우 선수가 팔자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잘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슥 올라옵니다. 그리고 뒤로 갔죠. 팔꿈치를 저 뒤로 뽑아내요. 이쪽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죠. 그리고 도착을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임팩트는 이런 과정으로 요즘엔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 기술을 계속 연습하고 이 기술이 테니스는 더 쉽거든요. 테니스는 아파치 기술이에요. 막 돌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술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 레슨을 하든지 아니면 영상을 올릴 때도 어려운 기술은, 골프에서 어려운 기술은 이 아마추어한테는 굉장히 부담감으로 오기 때문에 제가 개인 레슨에도 이걸 잘 안 가르쳐 드려요. 왜냐면 처음엔 좀 내가 하는 기술이니까 아 저는 정말 손쉽게 7번 가지고 170, 180 날리고 그거를 영상으로 올려놓으니까 그걸 배우고 싶어서 나온 태우니까 그 기술을 알려줘야 상대방도 레슨을 받는 사람도 7번 가지고 저처럼 쉽게 170, 180을 날릴 거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정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나는 이 성의로 개인 레슨을 받으러 오니까 비싼 돈을 내고 오니까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가르쳐 줬다. 그럼 바로 이게 부작용이. 골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가르치다가 아, 이 어려운 기술 안 가르쳐야겠다. 그냥 예전 기술처럼 이렇게 뭐 팔꿈치 끌고 들어오고 이런 힙턴을 해서 안 좋은 부작용만 조금 쉽게 캐스팅을 하든 회전을 반대하든 그런 걸 알려줘야겠다 생각해서 저도 개인 레슨 할 때는 이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운동신경이 좋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람한테만 가르쳐줘요. 근데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한 요즘의 골프가 혼돈의 시대예요. 기존 이렇게 끌고 들어오고 이렇게 치는 그런 스윙도 공을 못 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존의 것만 추구를 하고 이 세뇌 아니면 기득권에서 못 벗어나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최고라고 해요. 무조건 정확성을 위해서 몸만 돌리고 바디스윙만 하면 된다. 근데 실제로 방금 보여드린 바디스윙을 하고 정확성을 추구한 사람들보다 이런 스윙을 하는 사람들 요새 성적을 더 낮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더 계속 뒤처지는 거예요. 선수들로 따졌을 때 옛날 스윙에서 못 벗어나면 뒤처집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이 최신 기술을 가르쳐준 이 최신 기술이 전부 다 리센터, 지면 발력, 수직 낙하, 버티컬 드랍, 그 다음에 뭐 브레이크 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이런 뭐 리센터 아니면 지지 스윙 하는 그런 모든 모션은 전부 다 이게 뒤로 들어와서 팔꿈치를 저쪽으로 뽑아내는 과정의 결과 동작이에요. 내가 그냥 끌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는 동작이 아닙니다. 지지스윙이나 리센터나 요즘에 저한테 개소리 했다고 하는 사람이 맨날에서 허리가 작살난 동작이. 그냥 뒤로 가서 팔꿈치를 일로 뽑아내면 사람은 일로 뽑아내려고 하면은 이게 왼손이 막혀가지고 못 뽑아내요. 그래도 억지로 뽑아내려고 하면은 그 동작이 뽑아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와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론을 그 가르치는 코치도 모르니까 그냥 영상 보고 지지스윙이라든지 막 리센터니 막 이렇게 동작 아이고 허리야 그렇게 하니까 지금 기존에 팔꿈치를 집어넣고 기존에 뭐 골프 레슨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그게 최고다 희한한 동작 하지 마라고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도 새로운 기술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주는 게 아닌 그냥 선수들 아니면 지지 조지 갱카스 이런 거 보면서 막 동작만 따라하면서 막 이렇게 치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 혼돈의 시대가. 야. 그래서. 플레이어원님 스윙하세요. 아, 저 지금 테니스 치러 가야 돼서 끌고 오는 스윙은 이런 겁니다. 직접 끌고 와서 직접 공을 맞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쳐도 돼요. 조금만 헤드가 열리는 걸 조금만 보상하면서 쳐도 야.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이렇게 하면은 뭐 샤프트, 핸드 퍼스트 아니면 힙턴 아니면은 뭐 손목 유지 그 다음에 팔꿈치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스윙은 라이가 안 좋은 데서 진짜 몸으로 다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운동 능력, 라이가 안 좋은 데서도 그 밸런스를 다 잡을 수 있으면서 그 동작을 하나에서 열까지 그걸 뭐 P1, P2, P6 하면서 그걸 다 만들 수 있는 운동신경이 안 되면은 절대 필드 라이가 안 좋은 데서는 이런 거 못 칩니다. 근데 물론 이 동작도 마찬가지인데 이 동작은 그냥 뒤로 갔다가 팔꿈치만 이쪽으로 뽑아낼게요. 그러면 알아서 갑니다. 제가 뭐 몸을 썼어요. 몸을 돌렸어요. 힙턴을 했어요. 팔꿈치를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기존의 골프에 있던 없던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의 골프 습관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처음부터 골프를 배우는 사람은 차라리 이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면은 방금 말했죠. 제가 중심이동을 했습니까?
뭐 지명 발력을 썼으니까 그냥 라이가 안 좋은 데서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면 라이가 안 좋은 데서도 내가 기술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왜냐? 라이를 타지 않는 스윙이기 때문에. 플레이어님 스윙하세요. 그래서 최신 기술은 더 모든 운동에서 최신 기술은 전부 다 더 난해한 기술로 들어. 보기에도 난해한 거. 야, 저런 걸 어떻게 하지? 이민우 선수 같은. 저 아까 영상 전부 해드렸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진짜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기존의 스윙으로 그냥 몸만 돌리고 나는 그냥 그런 어려운 거 말고 쉽게만 칠래. 그러면 기존 스윙에 바디 스윙을 하든 배드라인 쪼든 그런 걸 하시면 되고. 근데 최신의 스윙, 막 리센터, 뭐 지지 스윙, 나는 그런 걸 하고 싶고 정말 저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톡 던졌는데 7번으로 170mm를 날리고 싶어. 그러면 이 기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정확하게. 알겠죠? 그리고 이런 기술을 원래 저도 영상으로 안 올리려고 했는데 왜냐면 제가 이런 기술 자체가 아까 말한 골프에서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하면은 두 가지 안 좋은 점. 그래가지고 골프를 어떻게 치냐? 니 개 엉망이네. 요런 반응.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악플. 아니면은 이 스윙 너무 이런 걸 배우고 싶은데 이런 스윙 너무 어려워요. 배우고 싶지만 어려움이 먼저 닥쳐. 그래서 두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기술을 일단은 제가 건드려놨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에는 이런 기술을 조금씩 올려도 뭐 그렇다고 멤버십에 와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고 조금씩 이런 기술을 어떻게 하는지 연습 방법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최신 기술을 배우고 싶으시면은 일반 영상에는 이걸 올리면은 진짜 안 좋은 반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에만 조금씩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임팩으로 가는 기술이 여러분들이 골프로 아는 기술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요즘 기술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알려드리려고 하다가 또 영상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저는 요 기술이 테니스 기술이거든요. 테니스도 옛날에는 이렇게 들어가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알아서 여기 다 나오는 뭐 그런 기술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기술 배우고 싶으면 한번 멤버십에 조금씩 제가 올려드릴게요.